안녕하세요. 쉽고 편하게 그리는 아트쌤입니다. 오랜만에 내레이션을 넣어 제작해보네요. 오늘은 풀고청초한 시골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우선 마스킹 테이프로 종이를 꼼꼼하게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시골의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도 시골의 풍경이 많이 남아있어 매일 밤 창밖으로 시골밤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한 색상을 미리 준비합니다. 시골의 밤하늘은 참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밤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푸른 계열의 색을 많이 준비합니다. 아주 먼 우주에서 날아온 성운을 표현하기 위해 핑크색도 조금 짜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늘을 만들어줄까 합니다. 우선 손으로 잡기 편안한 크기로 잘라줄 겁니다. 우선 스펀지 스펀지를 잘라줍니다. 잘라진 스펀지를 한 손에 잡고 아크릴지에 토 찍어줍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조금씩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어떤 도구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으로도 말이죠. 아래쪽에 나무젓가락 작품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작품이 아닌 참고화면이니까요. 우린 밤하늘을 계속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손을 멈추지 말고 계속 찍어주세요. 아마 이쯤 되면 망친 것이 아닌가 초조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계속 찍어줄 겁니다. 손이 아프면 다른 손으로 바꾸어줍니다. 톡톡톡톡톡톡 열심히 찍어줍니다. 두텁게 빈틈없이 찍어줘야 밤하늘의 색이나 깊이감이 풍성해집니다. 중간에 다른 색상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임 없이 원하는 물감을 과감하게 짜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다 망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평온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홍색과 흰색을 잘 섞어 성운을 표현해줍니다. 아, 혹시 이 부분을 보고 지평선의 노을이나 마을의 불빛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에 빛나는 가스로 이루어진 구름, 바로 성운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성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로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성운을 밤하늘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아름답죠? 슬슬 졸리신다고요? 잠이 좀 달아나셨나요? 이 정도면 밤하늘 느낌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군요. 이제 무수히 많은 별빛을 표현해줄 순간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붓에 하얀 물감을 찍어 붓끝을 손으로 튕겨주세요. 이렇게 양을 조절하며 부드럽게 튕겨줍니다. 이번에도 붓이 아닌 다 쓴 칫솔을 이용해서 별빛을 표현해주겠습니다. 붓과 동일한 방법으로 칫솔모를 가볍게 덮어 튕겨주세요. 참 쉽죠? 그냥 별만 있으면 심심하니 별똥별을 그려 넣을까요? 이렇게 점을 찍고 꼬리까지 그립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반짝이는 큰 별을 그려줄 겁니다.
먼저 점을 찍고 그 주위로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말이지요. 하나는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 더 표현해 줄까요? 아차, 달을 빼먹을 뻔했네요. 가득 찬 보름달도 좋지만 오늘은 조각배 같은 초승달로 밤하늘의 운치를 더해줄까 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가는 붓을 사용해 조심스레 그려도 되지만 전 그냥 편하게 슥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마무리한다면 뭔가 심심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해질녘 도시 영상의 고양이처럼 사람의 실루엣을 그려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아름다운 시골 밤하늘에는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넣는 것이 좋겠죠. 먼저 다정하게 연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절대 바위가 아닙니다. 아마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바위 같은 몸이 완성되었다면 목과 머리 라인도 그려줍니다. 목과 머리 라인을 완성하고 턱과 코, 이마를 다듬어줍니다. 자, 이제 남자가 다 그려졌으니 조금 오른쪽에 여자를 그려줄까요? 여자는 좀 작고 아담한 책으로 그려줄까 합니다. 다정하게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좋겠죠. 여자의 얼굴선은 남자보다 부드럽고 가늘게 그려줍니다. 헤어 부분도 꼼꼼히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완성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은 현실입니다.